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가 아침에 생명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실력대로 그냥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아니야. 이것은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이 놀라운 결론. 사실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치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생명.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산책하다가. 생명. 생명이 있다. 감사합니다. 생명이구나. 딱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자꾸 쌓고, 이거를, 자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이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충분히 받는가 못 받는가,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생명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주시는데, 내가 그 생명,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 계란의 경우에는 그것이 38도라는 온도입니다. 네. 38도 갖춰지지 않으면 생명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기본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란의 경우는 모든 것이 계란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직 필요한 건 뭐예요? 온도 38도 그밖에 없어요. 38도 말고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네? 전란, 전란. 전란이 필요합니다. 전란이 뭐예요? 전란이. 예? 예, 돌려주는 거. 그거 많이 해보신 모양이네. 계란이 그냥 곧딱그 놓아진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그 계란이 돌아야 돼. 그래서 아래 위가 바뀌어야 돼요, 자꾸. 예, 아래 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분 내지 30분 만에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화장에 가면 그 부화 기계가 계란을 돌려줍니다. 20분, 30시간 딱 타이머 해놓으면 돌아와요. 근데 암탉은 타이머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네. 암탉이 계란을 어떻게 해요? 네, 발로 돌려줍니다. 네, 발로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암탉이 무슨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 게다 신비로운 거야.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예요. 암탉은 계란을 돌려야 된다는 거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왜 돌리죠? 조금 앉아 있다 보면 괜히 돌리고 싶어. 그 돌리고 싶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뇌에 신호를 줘서 괜히 이상하게 돌리고 싶어. 왜 돌려야 되는지 암탉한테 설명해봐야 몰라요. 가르쳐줘도 알아, 몰라. 몰라요. 왜 돌리는 줄 알아요? 왜 돌려? 왜? 밑에가
계속 밑에 있는 것이 맨날 밑에 있으면 그 어떻게 돼? 눌려서 피가 안 통해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의 환자들도 예를 들어서 의식이 없는 환자들 계속 좀 누워 있는데 어떻게 이 병원서 그대로 가만 눕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밑이 썩어요. 이 밑이 죽어서 헐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어떻게 해? 예. 네. 이렇게 돌려줘요. 예. 네. 그거는 간호사니까 알지.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암탉들은 간호학교도 안 가는데 알 줄 알아. 이제 그런 거를 본능이라 그럽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응,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 본능이란 건 뭐예요? 본능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나는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여러분 밥 먹고 소화시키는 거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밥이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 소화해볼까? 이를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된다면 여러분 어? 사람들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우린 몰라요. 소화 어떻게 시키는지 우린 몰라요. 다 생명이 와서 그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순서대로 착착착 켜서 소화 물질을 생산시키고 그 다음에 위장도 뭐예요? 내가 이렇게 쭈물럭거리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위장 혼자 사는데 위장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그 생명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어. 우리 속에서 모든 유전자를 조절하고 위장을 조절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인간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자, 인간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가 뭐예요, 여러분? 신비가 뭐예요? 신의 비밀이란 거야. 왜 비밀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비밀일 거 하나도 없어요. 신의 차원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신비를 우리는 흔히 또 뭐라 불러요? 그 신비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여주고, 이게 다 신비로운 거죠. 근데 그게 다 기적이란 말이야. 근데 뭐를 알면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걸 알면, 그거는 기적일 필요도 없고, 신비로울 것도 없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생명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아, 그게 그렇게 돼 있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될 때 생명이 마음 놓고 들어. 근데 여러분이, 박사님 강의하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 혼자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되면, 생명하고 나하고 뭐예요? 갈등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인정하지 않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 들어와서 갈등시키는 거예요? 그게 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악령이 와서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님이라고도 불렀지만 생명님이라고도 부르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꼴불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하자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뭐예요? 매시꺼워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영 얼굴에 똥칠된 하나님 많아.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하자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많아. 제가 그 알레르기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 믿는 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 채플 시간 그거 안 들으면 졸업을 안 시켜요. 거기에 제가 얼마나 붕괴했는지 몰라요. 졸업은 해야 되겠고. 그럼 졸업하려면 뭐예요? 채플 시간 들어가서 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도 못할 소리를 하고 또 나중에는 또 기도하래 또. 그래서 막 예수 믿는 놈들 막 다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던 놈들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 별로 안 믿고 살더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놈들 말이야, 큰 위선자들이야 말이야, 이 빙신들이단 말이야. 이런 이상구가 지금 맨날 입만 열면, 그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기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란이 25도, 28도에서도 썩는 계란이 38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썩는다는 그것도 며칠 동안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38도에서 안 썩어. 냉장고에도 안 넣어놨는데. 15일이 지나도 안 썩어. 20일이 지나도 안 썩어. 이거 기적 아니요, 이거? 그리고 21일째가 되면 삐약 합니다. 크아, 계란이 병아리가 돼버렸어. 크아, 신비롭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계란이 병아리 될 수 없어요. 참 그 놀라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 있어도 병원에서는 안 되는 것일지라도 생명 차원에서는 기적적으로 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생명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놓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재주로, 무슨 재주로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봄이 오면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명의학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와 그렇구나 맞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유전자를 조절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이루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받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자꾸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딱 와닿아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뉴 스타트. 그러니까 계열하는 38도라는 여건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게 계란처럼 완벽하게 그 계란 한 개 안에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 자, 콩이 하나 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네, 이빨이 있다. 자, 이 콩 한 알이 뭐가 될 수 있어? 콩나무가 된다니까. 콩나무가 돼가지고 콩 한 알에서 시작해서 콩이 수천 개가 열릴 수가 있겠다. 꽃도 피고. 그래서 요 씨는 요 이빨 안에 들여다보면 뿌리 내는 유전자, 자 뿌리 내리는 유전자. 그 다음에 뭐요? 예, 이빨 내는 유전자, 예, 떡잎. 그 다음에 줄기 올리는 유전자. 그 다음에 뭐요? 가지를 치게 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가지에서 예, 잎사귀를 내는 유전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그래서 꽃이 피고 나면 뭐 하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 그래서 자, 뿌리 내리는 유전자가 맨 먼저 켜져야 돼. 1번. 그 다음에 떡잎 유전자 2번. 줄기 만드는 유전자 3번, 가지 4번, 그 다음 잎사귀 5번, 꽃 6번, 열매 맺는 7번. 이것이 순서대로 켜져야 됩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안 켜지면 아무것도 안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 콩 한 알이 자라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에 다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생명이 와서 순서대로 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순서대로 켜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떡잎이 생기게 하고 줄기를 올리고 하는 그 순서대로 하게 생명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뭐 38도 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어떤 여건이 있어요? 어떤 여건? 첫째, 땅에 심어야 돼요. 땅에 심어야 돼요. 왜 땅에 심어야 돼요? 콩 하나를 속에, 찌그마한 콩 하나를 속에 있는 영양소만 가지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뭐예요? 빨아 올리기 위해서 뿌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영양분이 필요해. 영양. 콩 안에 여기 있는 영양 가지고는 안 돼. 영양. 영양. 그래서 영양을 영어로 nutrition 그럽니다. 그래서 N. 그 다음에는
아무리 땅에 심어놔도 물 안 주면 소식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합니다. 계란 안에는 필요한 물 다 있어. 필요한 영양소 다 채워놨어. 그 병아리가 될 수 있는데 필요한 영양소, 수분 다 그 안에 있다고. 공기까지.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자, 물. 물. 물은 water. 그 다음에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 햇빛. 만약 어떤 사람이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그 화분을 벽장 속에 깜깜한 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게? 썩어버립니다. 햇빛 없으면 왜 썩어요? 왜 썩어? 뭐 그렇게 거창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미 가르쳐 드린 대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생명이 안 오는 거야. 왜? 생명이 이렇게 보니까 햇볕이 없어. 그러면 생명 안 옵니다. 생명이 안 오니까 썩죠. 그렇죠? 예. 참 희한하죠. 예. 절대로 안 썩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설악산을 갔는데, 여러분, 설악산이 참 멋있게 잘생겼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산을 쳐다보지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산 보세요, 산, 산. 어머, 어머! 하고 잠깐 쳐다보고 또 안 봐! 저는 그 다리에 서가지고, 이야, 참.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경치 좋은 데 가면 뒤통수로만 보고 오더라고. 왜 그래요? 사진 찍으면 됐다 가자. 그 얘기가 이 눈으로 안 보고 뒤로 돌아가죠. 그러고 가자. 그리고 그 비룡 폭포 올라가는데 그 얼마나 멋있어요. 물이 촤악 흐르면서 절벽에 거기 소나무들 절벽 그 바위 그 생짜로 바위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그 여러분 이상하지도 않습니까? 그거? 그 이상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바위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 저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누가 뭐 바위에 구멍을 내고 심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들이 바위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요, 만약 씨가 바위에 떨어지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면, 여러분, 그 뿌리가 나오는데, 뿌리 끄트머리에서 바위를 녹히는 물질이 생산되는데, 그래서, 바위에도 뿌리를 박고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내가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종교는 모순이 많지만 실제로 진리를 배우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좋은 거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도 재밌게 믿어야 돼. 와, 그러네. 이렇게. 그래서 수능 때만 새벽기도 가고
그런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야 지금. 네. 아시겠죠? 네. 그런 걸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그 기복 신앙. 기복은 기복 신앙은 누가 추천하고 있는 거요? 잡신들이 하는 겁니다. 잡신들이. 네. 그래서 와서 돈 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수능 붙여준다. 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빌다가 볼린다 보지. 비는 종교는 그거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안 빌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여러분 김정은이가 뭐 하나님 내 암세포 죽여주세요 빕디까? 김정은이는 하나님 없어 그래도 하나님 다 해줘. 왜? 네. 그런 거예요. 생명의 법칙이야. 김정은이 지가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자살을 하면 그건 하나님 못 말려도 지가 안 죽는 동안에야 그건 지가 왜 안 죽어요? 살고 싶어서 안 죽지. 그러면 하나님 그 살고 싶은 마음은 누가 준 거야? 하나님 준 거야. 그거라도 받아들이면 돼. 살고 싶은 마음. 예, 아시겠죠? 예. 자, 햇빛, 선. 아.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요? 절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절제. 예.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불러요. temperance. temperance란 말은 절제란 말 뭐냐? 모든 것을 적당하게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과식하면 안 돼요. 나를 과식하는 순간 그거는 먹은 게 아니라 처먹은 겁니다. 그거는 뭐 없이 처먹은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정신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적당히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맛있어서 먹다 보면 정신님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야 상구야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수저를 넣는 게 좋겠어. 그런 신호가 와요, 안 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교회 안 댕겨도 와. 아시겠죠? 예. 네. 그럼 이제 상구는 요즘은 그래도 제가 말을 좀 잘 듣는 편입니다. 고마워라 상구야 그럼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저를 넣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과식을 잘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상구야 내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은데 적당한 것 같은데 그럼 상구가 뭐라 그랬게? 지금 무지 맛있는데 왜 그랬어 여기? 그러면 하나님이 뭐 강제로 못 먹게는 안 합니다. 그래 먹고 싶으면 할 수 없지 뭐. 그 배탈 나거든 또 찾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절제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은 그 누구 마음대로 잡신이야. 잡신 마음대로 내가 과식을 해버리게 되면 꼭 뭐예요? 한 두세 시간 있으면 아이고 그때 그만 먹어야 되는 건데
라는 후회를 하게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이런 걸 시행착오라고 그러잖아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역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맞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예, 네. 그거를 절제라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운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와, 막 컨디션이 막 형편없고 막 죽을 거고 막 그런데 쏴 놀랍게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지면 막 몸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응. 막 운동을 해도 피곤하지도 뭐예요 않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을 뒤집다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렇게 하면 막 컨디션 좋은 거겠죠. 그럼 자기 자신이 도치가 돼버려. 와,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 아, 막 그래서 막 자랑합니다. 나 등산을 오늘 4시간 했다고. 5시간 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말려요. 반으로 줄이세요. 2시간 마음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막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 좀 더 한 2, 3개월 있으면 전화 와요. 박사님, 제발 했대요. 제발. 이 절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좋은 운동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하다가 어떤 때는 막 컨디션이 이야 좋아져. 오, 좋다. 그래서 막 자꾸 욕심을 자꾸 더 내다 보면 꼭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이런 날이 와요. 그러면 한 2, 3일 쉬어야 돼. 그 욕심 부리면 꼭 많이 보면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나듯이 운동도 그렇게 탈을 내요. 그래서 절대로 절제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는 모든 것을 뭐예요? 적당히. 그래서 박사님 그러면 나는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게 적당합니까? 그거는 박사님이 말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걸 자꾸 의사가 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내가 운동해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나한테는 지금 하루에 30분이 딱 적당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아침에 스트레칭을 30분 하잖아요? 그거 꽤 상당한 운동량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상당한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그 참 좋은 운동이고 상당한 운동량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한 30분 내지 40분 막 잘 나가면 한 1시간 정도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반 그거로서 충분해요. 아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 컨디션이 점점 좋아져서, 1시간 반 걷자, 2시간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은 아무리 건강해도, 너무 폼 잡을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건강이 회복되면요. 또, 이제 또 참가자들끼리 또 은근히 경쟁하더라고, 남자들이나. 그래서 뭐 어떤 분이면 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막 하면 나는 너한테 질소냐 하고 또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탈나요.
폼 잡는 사람도 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네.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 참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배우고 성숙하게 되는구나. 네. 이런 것을 깨달아요. 자, 절제.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네. 공기. 공기. Air. 공기라는 것은 심호흡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 하면 적어도 한 30분간은 심호흡을 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산책할 때도 심호흡한다. 산책할 때 여러분이 호흡하는 방법은 제가 심호흡하는 방법 간단하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뭡니까? 심호흡을 하는 간단한 방법. 네? 아, 배꼽으로 뭐 이래서 하면 복잡해져요. 네. 배꼽으로 어떻게 숨으십니까? 제가 스트레칭 맨 첫날에 가르쳐 드리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또. 그렇죠. 숨을 내쉬는데 신경을 좀 쓰라. 맞다. 사람들이 숨을 잘 안 내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좀 내 폐 속에 지금 있는 나쁜 공기들을 어떻게 하고 다 불어내면 숨 들이쉬는 건 저절로 돼. 하지 말라 그래도 들이쉬어. 근데 내쉬는 거는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고 100%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주로 40%에서 끝납니다. 네, 주로 의사들 측정을 해보면. 그래서 60%는 옛날 나쁜 공기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숨이 아주 그런 숨을 무슨 숨이라 그래? 얕은 숨이라 그래. 네. shallow, 미국말로는. 그래서 숨을 아주 얕게 살면서, 쉬면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않고 사는 겁니다. 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물을 하루에 적어도 네 잔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네 잔이 아니야, 여덟 잔. 그러니까 500cc 그 물병으로 몇 병이에요? 네 병은 먹어야 되죠. 네 병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하루 종일 가도 한 병도 다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밖에 안 마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만성적 수분 결핍증으로 여러분의 세포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뭔데? 기본 여건인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물도 그냥 한 4분의 1만 마시고 있고 사실 산소도 4분의 1밖에 안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물 마시는 건 여러분 이제 대충 다 잘 되고 있을 텐데 이 숨 쉬는 거, 호흡.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숨을 쉬느냐 하면 대개 보면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그러니까 한 번 내쉬는 것을 푹이라고 하고 들이쉬는 것을 칙. 푹, 칙, 푹, 칙. 푹, 칙, 푹, 칙, 푹, 칙. 이러고 갑니다. 칙, 푹, 칙, 푹.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칙, 푹, 푹, 칙, 칙. 그래서, 푹, 푹 내쉬고, 칙, 칙, 들이쉬고. 그래서, 그냥 칙푹 칙푹 이러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도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푹푹 칙칙 푹푹 칙푹푹
그래 오래 뛸 수 있어요. 직폭 하다가는 곧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저녁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직폭 한번 해보세요. 푹푹푹푹 하면 이 심호흡을 하면요. 그동안 부족했던 산소가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파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이란 게 중요해요. 그 저는 가끔에다 운전 장거리 운전할 때 그러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고 기분이 편안해지고 알파파가 돼.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할 때 심호흡하면서 하는 게 그래서 요가도 이게 다 요가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호흡입니다. 호흡 안 되고 요가 해봐야 뭐 필요 없어. 그래서 심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알파파가 되면서 쫙 정리가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호흡. 자, 그래서 콩은 몇 가지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자, 영양, 물, 햇볕, 절제, 공기. 다섯 가지면 있으면 됩니다. 다섯 가지면 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이 병나면 무슨 프로그램 하면 돼요? 뉴스타 프로그램 하면 돼요. 뉴스타트가 아니고 뭐요? 누스타. 누스타. 네. 근데 이 기본 여건을 콩한테 이게 기본 여건을 다 갖춰주지 않으면 병신이 돼요.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땅에 안 심어. 그리고 물만 줘. 물, 햇볕. 그렇죠? 그만 주면 콩이 이렇게 콩나무가 안 되죠. 콩이 뭐가 돼버려요? 콩나물밖에 안 돼. 유전자는 다 있는데 가지 내는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 다 있는데 그거 안 켜요. 왜? 물만 주는 여건에서 그거 켜봐야 소용이 없게. 그 콩나무가 뭔 살아요? 영양소가 다 필요해. 그래서 물만 주는 상황 그런 여건에서는 하나님이 콩 보고 야 너 콩나무가 되라고 내가 했는데 유전자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여건을 안 갖춰주니 너는 막 콩나무보다는 콩나물이나 돼가지고 막 비빔밥으로나 가거라. 그래서 콩나물은 결국 비빔밥으로 가서 끝나요. 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번식 안 돼요. 사람이 번식을 못하는 걸 불임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이 기본 여건의 결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친척들 중에 요즘 젊은이들이 하도 음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처먹고 그렇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여건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불임이야. 임신을 하려면 여러 수많은 유전자들이 다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본 여건을 하도 나쁘게 부족하게 갖추니까 이게 다 그 임신에 필요한 모든 복잡한 유전자들의 조절이 원만하게 되지를 않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뭐 생리 불순, 그렇죠? 이게 규칙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막 생리할 때마다 아프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여건에, 기본 여건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생리 불순, 뭐 월경통, 뭐 이런 것들은요, 불임, 이런 것들은 뉴스타트를 잘 하면 생리도 규칙적으로 회복이 되고 생리통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임신을 아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분이 한 분, 어떤 분이 미국서 편지를 했어요. 이분이 뭐 이화여대를 나왔다 그러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금 나이가 있는 그 미국 그 뭐 소령인가 중령인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성이 탐슨이야, 탐슨.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그 스포켄 워싱턴주의 스포켄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기지가 많고 그런데 거기서 편지가 왔어. 스포켄 워싱턴에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미세스 탐슨한테 근데 자기는 한국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뉴스타트를 우연히 인터넷에서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뉴스타트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대. 아시겠죠? 그런데 뉴스타트를 가르쳐준 박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남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아들 이름을 상구라고 지었대. 그래서 미국 이름이 생쿠 탐슨. 네.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셔서 앞으로 성공하시고 치유받고 그렇게 돼서 이 뉴스타트를 전하면요, 이렇게 놀랍게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와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 뉴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낳았다는 사람이 기뻐요. 근데 솔직히 제가 뉴스타트 모를 때는 누가 암 걸렸다 그러는 게 더 기쁘더라고. 뭐 왜 그랬게요? 예? 누가 암 걸렸다 그러니까 야, 다 내 대신 걸려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하나 걸리면 내가 걸릴 확률이 뭐예요? 네,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그 고약한 생각 아니에요, 그거? 네, 그거 그랬다고. 그래서 누가 낳았다 그러면 별로 반갑지도 않아. 그 사람이 낳은 대신에 내가 걸릴 것 같고.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요? 크게 잡신들이. 그런 걸 미신이라 그래. 미신. 잡신은 미신을 줍니다. 얼토당토 않는 아주 불합리야.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항상 잡신들은 뭐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그래. 재수. 운.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하는 이 사람이 운 나쁘게 암 걸리면 나는 뭐요? 애군을 면한다 말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나쁘잖아, 그거. 그런데 이제는 낳았다는 사람이 더 반가워. 낳았다는 사람. 그러니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동물들을 한번 봅시다. 동물. 동물. 동물들은 동물이에요.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움직이는 동자.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운동하잖아요.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예. 네. 이 운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동물이면 인간을 포함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 여건이야. 우리가 손발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공같이 됩니다. 공. 둥글둥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이러려면 이걸 자꾸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다리가 있다고 나도 있다고 이렇게 해야 그게 분명하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분명하게 유지가 돼. 그런데 이거는 다리가 있는지 발이 있는지 없는지 맨날 소파에 누워 있고 자동차 타고 이러면 이게 모든 게 둥글둥글 해져가지고 그 다리가 아주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이상한 그래서 반드시 운동이 필요해. 그리고 이 운동을 해야만 생명이 와요. 이 기본 여건 중에 하나야. 필수야. 네. 운동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고 이게 아닙니다. 운동은 필수야.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몸이 약해서 못할 때는 그죠. 건물 안에서라도 우리 주차장 밖에서 이렇게 살살 피곤해지면 또 앉아서 또 쉬고 이런 정도로 해서 조금씩 나는 지금 적어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 나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운동을 해야 이 유전자들이 다 생명을 받아서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만약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둬놓는다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운동 못 해요. 사자는 언제 운동해요? 아프리카에서 사냥할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자가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5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자들도 말이야. 참 먹고 살기 힘들게 살아요. 전속력으로 따라가다가 못 잡아. 그래서 결국은 5번 만에 한 번씩 잡더라. 그래서 참 이 자연계에 살고 있는 그러면 이제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언제 운동해요? 도망가면서 운동한다고. 아시죠? 그러니까 사냥 도망 이게 다 기본 여건에 속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물들도 잘 뉴스타트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동물원에다가 처박아 놓으면 유전자 꺼지기 시작합니다. 기본 여건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가장 이 복잡한 생리 현상이 안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란, 임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끼 안 낳습니다. 동물원에서. 그 동물원에서 사자 새끼는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안 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생긴 수사자를 놔놓고 거기다가 이제 같은 방에 이제 아주 늘씬하게 생긴 암사자를 데려다 놓으면 수사자가 뭐라 그러게?
너 여기서 뭐 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생각이 없어. 그럼 암사자는 뭐라 그래요? 몰라 나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새끼는 이제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시험관 애기를 만듭니다. 수사자에서 정자를 빼고 암사자에서 난자를 빼가지고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요. 그래서 수정이 되면은 그거를 암사자의 자궁 속에다가 집어넣어줘서 그래서 인공임신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만에 태어나죠. 태어나면 암사자가 그거 키우게 안 키우게 안 키웁니다. 네, 안 키워요. 암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 이게 새끼라면 네, 새끼를 물에다가 이래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왜? 너무 막 바닥에 막 꽉 물어 죽이긴 싫고 천천히 죽으라고 젖도 안 먹이고 그래. 그때 빨리 직원들이 어떻게 들어 새끼 가지고 나와야 돼. 그래 직원들이 우유 먹이고 이래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운동을 안 하면 그렇게 돼. 사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정규적으로 그래서 이 운동이란 건 규칙적으로 해야 돼. 규칙적으로. 뭐 어떤 때 왕창 하다가 또 한 달 안 해버리고 막 이러면 몸 안에서 헷갈려가지고 이 자식은 운동을 하려고 그러나 안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꾸준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도 꼭 스트레칭을 합니다. 뉴욕서 인천까지 온다. 그러면 15시간 걸려요. 반드시 한 5, 6, 7시간 후에 스트레칭 한 30분 해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해요. 근데 그 15시간 스트레칭도 안 하고 뒤집다 죽시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린단 말이에요. 내리면 절대 에스컬레이터 안 타요. 15시간 만에 이제 땅에 내렸는데 뭐요? 좀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엄청 에스컬레이터. 그럼 계단 나오죠? 그러면 내리막이건 오리막이건 계단.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성의입니다. 성의. 성의. 내가 얼마만큼 내 유전자가 생명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성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거 뭐 에스컬레이터 뭐 잠깐 뭐 안 타고 걷고 뭐 계단 오락내리락 했다고 크게 무슨 운동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나의 뭐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뉴스타트 정신으로 살 거야. 그 정신이 중요하다. 정신. 응? 자,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는 동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 휴식, rest, 휴식. 휴식은 반드시 운동을 하고 피곤해지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휴식을 잘 할 줄 몰라. 휴식하러 가면 심심하게 해요. 참. 그래서. 그래서 휴식, 심호흡을 하시면서
휴식하세요. 그래서 자 조금 피곤한 것부터 휴식.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 그렇죠? 믿음. Trust. 동물들은 이게 필요 없어. 동물들은 휴식까지만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은 콩은 new star만 하면 돼. 동물은 뭐예요? new star. 아, new star, 새별. 하면 돼. 근데 인간은 뭘 해야 돼요? 인간에게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 생명이 아무리 올라가려도 인간이 거부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하, 맞아, 맞아, 오라. 그 확실하네. 네. 이제 그럴 때 생명이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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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여러분이 저 맨 뒷줄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해서 호주머니에서 핸드폰만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참 어떤 놈인지 구라 잘 치네. 그러고 있으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신뢰, 믿음. 맞아, 맞아. 옳다고. 그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이 믿으라 달라 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믿어야 선택이 되지. 그래서 인간은, 뉴 스타트입니다. 이래서 뉴 스타트만 하면 모든 유전자가 다 생명을 받아서 모든 병이 다 치유될 수 있다!